세대는 가족, 혈연이 연결돼 있어야 사실 세대가 구성됩니다. 그리고 가구는 혈연과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지붕 아래 살면 그게 가구입니다. 제가 사실 목표로 했던 거는 서울에 살면서 좀 웬만한 거주 형태는 다 살아보자는 게 목표였습니다. 한옥, 단독, 다세대, 다가구 다 경험을 해보고서는 그게 나중에 나한테 좀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주거의 형태는 사실은 좀 거주 형태는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.